2030년 방금 말씀드린 다섯 개 지역에서 보고되고 있는 신종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까지 103명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각국이 서둘러 공항 폐쇄와 이동 제한 조치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WHO는 여전히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오늘 결국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대면 세상. 바이러스가 오면 사람과 사람의 접촉은 위험해지고 우리는 다시 각자만의 공간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2030년. 미래 초등학교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임시 휴교령입니다. 이상 증상이 감지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격리 조치는 없습니다. 수업은 변함없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괜찮네. 다시 수업 들어가. 여러분 안녕. 다들 들어왔어요? 오늘은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을 좀 전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 오늘부터 며칠 동안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를 하게 됐어요. 다음 주에는 꼭 교실에서 만나볼 수 있길 바랄게요. 이런 세상, 우리가 수없이 보아온 영화 속의 세상, 이미 와 있거나 오고 있는 세상, 우리는 이것을 공상과학, SF라고 부르죠. 우리 시대의 SF는 뭐 그럴듯한 공상도 있고 아주 허무맹랑한 공상도 있습니다. 때로 어떤 공상은 너무 훌륭해서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닥칠 미래를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SF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들도 그런 것들도 있죠. 살자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것들. 지루하고 재미없고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들. 가령 온라인 수업. 인류는 아직 공교육 시스템을 포기하지 않았죠. 어떠한 환란이 닥쳐도 아이들은 모여서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The human kids still learn with human presence. 생각보다 좋았던 것도 있습니다. 처음엔 어쩔 수 없어서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나쁘지 않았던 것들. I think the work, basically most people are finding that they never really had to go to office. That they expect like 20-30% of people will never go back even when the office is open. And we'll realize that. 그리고 배달.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것이 내 집으로 배달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Automated food delivery systems, which basically you can get the food delivered to your doorstep. 마치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익숙하게 처리했던 일상. 모두 이것들 덕분이었습니다. 만약 이것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걸어가야만 하는 팬데믹의 긴 터널은 더 혹독하고 더 지루하고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I was actually thinking, I mean, we are all young. I mean, I'm old, but even I wasn't alive in the 1918 when we had the world pandemic, the pandemic flu. Compared to that, we are already better off, right? I mean, essentially, we bitched and moaned that we are stuck in the homes, but really, we had a life. We could still talk to our friends on Zoom and etc. because all these technologies existed. 어색하고 낯설었던 것들이 이제는 뭐 더 편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사람들이 사람과 만나는 게 불편한 경우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아, 이거는 만나면 불편한 케이스였구나. 아직은 성에 안 차는 것도 많습니다. 가령 화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인터뷰나 강의 같은 것들. We might improve that technology. It becomes harder on Zoom, especially if you have a big class. They all remove their cameras, and so I'm just talking into the space without seeing their faces. But there are companies already trying to develop technologies to make you kind of gauge your audience reaction as you are talking in these kinds of scenarios. And many of those technologies depend on AI technologies. 화상으로 대화하고 화상으로 강의하고 화상으로 수업받는 기술. 만약 이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이제 더 이상 교실은 필요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미 몇몇 아이들은 교실을 떠나고 있습니다. 만약 팬데믹이 더 길어지고 팬데믹이 다시 또 온다면 상황은 더 빠르게 변하겠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학교의 개념은 점점 사라져갈 겁니다. 2030년. 원격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자퇴하는 학생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택에서 공부하는 거라면 굳이 학교 교육을 따를 필요 없이 자신만의 학사 일정을 갖겠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가고 있는 겁니다. 자퇴 열풍과 함께 검정고시 응시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응시자가 늘어나면서 2년 전까지만 해도 1년에 두 번 치르던 시험이 이제는 분기별로 4차례에 걸쳐 치러지고 있습니다. 합격 자격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합격 커트라인은 거의 만점에 가까워지고 있고 응시 과목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너는 이번에 보냐? 봐야지, 이번에도. 몇 번째야? 세 번째. 될 것 같냐? 몰라, 갈수록 어려워져. 검정고시로 몰리는 걸 언제 보겠다는 거지 뭐. 그런다고 되겠냐? 이미 유행 탔는데. 그러게 말이다. 나 10년 전에는 커트라인 60점 만점이었댄다. 진짜? 언제? 몰라, 2020년도엔 그랬다는데. 헐. 끝까지 반대하실까? 그러시게 하겠냐. 야, 근데 우리 엄마 아빠도 솔직히 반대하시는 척만 했다. 맞아. 그냥 척하는 거야. 그냥 이 상황이 어색한 거야. 이상한 거 아니고? 맞아, 이상한 거다.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면서 결국 법정 수업일수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법정 수업일수 개념이 사실상 무의미해진 현실을 감안해 이 제도를 폐지하고 앞으로 수업일수는 각 지역 교육청과 각급 학교 재량에 맡기는 2030 교육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학들의 자진 폐교 결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업무자료에 따르면 올해까지의 학사 일정을 끝으로 더 이상 신입생을 받지 않기로 한 대학은 38곳에 이릅니다. 수업료 반환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의 질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학생들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실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못한 만큼 학교로부터 마땅히 제공받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교육 자체가 사라지는 일은 없겠죠. 하지만 그 시스템과 형식은 어떤 식으로든 바뀔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네르바 스쿨, 학교 없는 학교로 유명하죠. 캠퍼스 없이 인터넷만으로 강의를 듣고 토론하고 학사 일정이 진행되는 일종의 온라인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갈수록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학교, 앞으로는 더욱 많아지고 더욱더 다양해질 겁니다.